공직자와 언론인 등에게 적용될 소위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금 농촌도 분주합니다. 우선 수요 급감이 예상되는 한우 관련 업계가 정치적인 압박을 준비하는 한편 과수 분야는 선물용 한우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계산이 한창입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속값 고공행진에 잠깐 휘파람을 불었던 한우 농가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속이 탑니다. 기관 상대 회식이나 선물이 최대 수요처였는데 이제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이라니 아무래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소비 급감이 불보듯 뻔한 상태. 당장 한우 농가끼리 뭉쳐 서명을 받고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 법률 시행 전 상한의 기준을 올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관련된 국회의원, 그다음에 그 중앙의 단체장들하고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김영란법을 시행령에서 그 금액을 선물용 한우 수요가 급감하면 그만큼 다른 어떤 물품이 선물용으로 대체될까? 5만 원 이하 포장이 가능한 사과 등 다른 농특산 부문의 기대와 셈법이 한창입니다. 지자체도 김영란법 시행과 농특산물 소비의 상관관계를 예측하고 자체 선물용 포장재 제작을 검토 중입니다. 또 선물용에 적합하도록 1차 농특산물을 와인 등으로 가공하는 등 상품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과하고 과수 이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체 시장으로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추석 명절 직후 달라질 수요 판도 변화에 농촌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상황. 물론 이마저도 먹거리 위주의 선물 문화가 지속될 때까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